저 가자미 탕은 처음 봐요. 맑은 탕. 지리, 지리. 네. 저도 처음 봐요. 가자미탕. 네, 가자미탕은 처음 봐요.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. 그 가자미를 그럼 탕으로 왜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? 가자미가? 원래 이 탕감 생선의 특징이 뭐냐면 뼈가 굵고 특히 대가리가 큰 우럭 같은 선생이나 그렇죠. 그게 이제 육수로 맛있는 육수가 쭉 나오는데 가자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가리가 굉장히 작아요. 저도 예전에 사람들이 매운탕에 잘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. 육수가 안 뽑혀서. 근데 이거는 지금 통째로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. 말씀하신 것처럼 살에서 맛있는 육수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아, 시원해 보이는데요. 좋은데요? 냄새 자체는 좋은데? 와, 진짜 고급스럽다. 오, 가자미 딱 그 딱 가자미 맛만 국물에 우러났어요. 뭐 과하지 않고 되게 깔끔한데요? 그러니까 좋은데요. 오. 네. 와. 아니 솔직히 가자미 이 탕에서 소고기 묵국 맛도 나고 그러니까 소고기 맛도 나고 저는 약간 제주도에서는 갈치국 되게 많이 먹는데 맞아요 호박 넣어서 네 근데 약간 거기에 비린맛이 좀 빠진 갈치국 느낌? 어 그럼 최상이네요 진짜 네. 아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한데요? 와, 맑은 고소한 맛? 너무 맛있는데요? 아, 오. 오, 묵국 맛이 딱 나네요.